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다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잘들 지내죠? 제가 젊은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지금부터 17년 전에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던 해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파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이 된 형제가 있었어요. 둘이 같이 사는 형제예요.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근데 이 애들이 자기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이 여름 캠프에 이렇게 와 있는 게 너무 싫다고 둘이서 가방을 싸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들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형아랑 같이 선생님들이 붙들었는데 도저히 말릴 수 없이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수련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두 친구가 다 지금 젊은이 교회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도 얘기해도 말을 안 듣길래 제가 그때 그 6학년 애들을 조장으로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조장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 조에 저 아이들이 지금 집에 가겠다고 저렇게 가방 들쳐메고 나갔다. 니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네가 막 뛰어가서 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을 붙들고 뭐라고 저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도 못한 일을. 네. 그 조장 형아가 지금 젊은이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죠. 저에게 계속 설교 본문과 제목이 뭐냐고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 그 전도사 지금 그때 그 6학년 조장이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청소년 시절 더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시절이 많이 갔죠. 예, 여러분 코찔찔이 시절을 다 봤는데 이제 다들 이렇게 어른이 돼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뒤로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제가 분립개척을 하거든요. 그 아까 그 집에 가겠다고 가방 메가지고 나가던 형 있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 형. 그 형이 우리 분립개척교회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어요.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분립개척교회의 유일한 청년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시간이 지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 전 축구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축구를 K리그라고 하죠. 그 K리그 밑에 또 하위 리그들이 있대요. 2부 리그도 있고 3부 리그도 있고. 근데 이 3부 리그, 이제 K리그에서 제일 못하는 3부 리그도 어드밴스가 있고 베이직이 있다고 합니다. 베이직은 이제 더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 영상에서 보셨던 고향 축구팀은 베이직 리그에 속해 있는 축구팀이라 그래요. 정말 하위권, 승리 한번 하지 못한 하위권에 있는 팀이죠. 영상에 나온 응원하시던 분은 라데관이라는 분인데 그 팀에 딱 두 명밖에 없는 서포터즈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 라데관 씨가 2012년부터 단 한 경기를 빼고 모든 고향 시민 축구단 경기를 직관하고 응원한 분이에요. 딱 한 번 빼고. 한 번 왜 안 갔을까요? 경기 보러 가다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한 번 못 바꿨대요. 그리고 다 가서 그 경기를 응원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이 생겨서 라데관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 하듯이 월급의 일부를 떼어 고향 축구단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열심일까요? 혼자. 전국 어디에서 경기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갑니다. 보러. 라데관 씨가 할 일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굉장히 번듯한 직장, 좋은 자동차 회사 정비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적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팀을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할까? 아, 이상하죠. 왜 이렇게 고향 시민 축구단을 응원하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고향 시민이기 때문에 응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본인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고향시에는 축구단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축구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내가 이 팀을 응원해야겠다 하고 서포터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는데 경기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나라도 가서 저 팀을 위해서 응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라데관 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가 그를 움직였을까요?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경기를 그냥 선수들끼리만 뛰는 그 광경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이겨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고 저도 슬퍼할 사람이 없는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축구 경기를 따라다닌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들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그런 얘기를 종종 했죠.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혹은 성인이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 고민들은 거의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안 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안 사라졌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 지금도 청년이 되어서 이제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막막해요.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사실은 본질적인 고민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남들 보기에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고 보란듯이 좀 살 수 있을까? 뭘 해야 행복할까? 내가 뭘 좋아하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밥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알죠? 우리 나이 많은 공동체가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포로 신분으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왕의 최측근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운명과 같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게 벌써 90년 전 일이에요. 90년 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대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9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벽도 세우지 못했고 성벽은 90년 전처럼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고 그 유대 땅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너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었다.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움직인 동기는 뭘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가 내가 돌아가면 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다 다시 짓고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우고 옛날의 영광, 옛날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돌아갔냐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좀 거기 가서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서남목자교회에 온 지가 벌써 17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서남목자교회에 처음 오셨던 그 해부터 목사님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때가 꼭 이 느헤미야 때와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서남목자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전에는 이제 안산광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전에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큰 목회지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안산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자리 잡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서남목자교회, 그때는 이름이 믿음의 집이었는데, 믿음의 집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예, 그때 이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는 감리교 전체에서 대단히 이슈였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건축을 끝내지 못해서 아주 힘든 형편에 있었고, 결국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전에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셨고 교인은 뿔뿔이 흩어졌고 100억 빚을 짓고 있었고 공사는 중단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며칠 쉬고 나서 밤중에 최소한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예루살렘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성은 허물어져 있고 문은 다 불에 탔고 길은 막혀 있고,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앉은 것은 어둠이 아니고 절망처럼 보이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느헤미야가 마주한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때 그 20대에 봤던 유기성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때 이 예배당이 그냥 콘크리트,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그것뿐이었거든요. 빛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깜깜했어요. 내려오면 깜깜했어요. 암흑과 같은 공간이었죠. 그리고 공사가 멈춘 지 벌써 수년이 지났고 앞으로 이 공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빚은 100억이나 있고 교인들은 많이 떠났고, 그러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겪었을 절망감과 그가 보았을 그 절망감의 무게와 유기성 목사님이 그 17년 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의 느낌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여기 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가능성과 비전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와 같았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아주 많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노아가 의인이에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죠. 노아가 120년을 비도 오지 않는데 묵묵히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세상이 홍수로 뒤덮일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야,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요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것을 알았죠. 몇 년 전에 구제역이라는 전염병이, 가축 전염병이죠, 유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한우를 키워오신 부모님의 그 축사에 살처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13년 동안 키워왔던 121마리의 소를 다 죽여서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살처분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무릎을 꿇고 이 부모님께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 소들한테 마지막 식사라고 가장 좋은 사료를 꺼내서 배부르게 먹이고, 그 뒤에 이제 공무원들이 주사기에 독극물을 넣어서 이 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소들을 이렇게 살처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 내가 진짜 직업을 잘못 택했네요. 그리고 그날 밤, 살처분이 끝날 그날 밤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소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축사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13년 동안 키웠던 소를 다 죽여서 땅에 묻었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축사 옆 집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슬펐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그 모든 동물과 식물, 그것을 기르고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손수 빚고 먹이를 주시고 기르신 그 모든 생명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세상이 물로 가득 찼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겠죠. 그 슬픈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앞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여러분의 판단 기준,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런 거예요. 예, 이게 가능성이 있나? 이게 얼마나 비전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 아픈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국 섬기면서 여러 번 강사로 모신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오셉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양떼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시죠. 양떼는 그 쉽스가 아닙니다. 양떼는 양아치 떼의 줄임말이에요. 위기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을 섬기는 단체를 이끄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아이들,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고등부 수련회 때 와서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이 다 진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로가 문제예요. 뭘 할지가 문제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 잘 될 만한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은 아픈 곳에 서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픈 곳에 서 있는 것이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이오셉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서울에 있는 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평범한 교회에서 교회 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불량 청소년들이 밤중에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자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가지고 야단을 치고 쫓아내면 그 다음에 또 오고 그 다음 밤에 또 몰래 숨어 들어오고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은 밤을 새워 교회를 지키고 지키다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방범창을 달고 또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못 오게 했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안 오게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애들이 안 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안 오지? 어디 갔지?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때 이 아이들이 어디 갔을까? 예, 동네를 찾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방 만났어요. 놀이터에 수두룩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새는 교회 왜 안 오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새 좀 바빠서 못 갔다고 죄송하다고 곧 갈 예정이라고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너네 오면 내가 밥 사줄게. 그런데 진짜 애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24시간 국밥집에 가서 밥을 사 먹이고 그 애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교회 나와라. 예배라는 게 있다. 그 시간 맞춰서 교회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들끼리 이 그물망처럼 얼마나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청소년부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니까 또 이 비행 청소년들만 12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그 교회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이 일을 더 이상 감당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때 이요셉 전도사는 자신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결심을 합니다. 왜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 청소년들을 생각했을까요?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렇죠.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흡사 감옥처럼 보였다. 철창과 자물쇠 자동 셔터로 굳게 닫힌 모습을 보니 마치 주님이 감옥에 갇혀 계신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주님을 감옥에서 모시고 나와서 길거리로 나가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죠. 제가 분립개척 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교회학교 목사로 섬겼던 지난 10년 사실은 뭐 더 빠르죠. 제가 신학생 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다음 세대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저의 청소년 시절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청소년기였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살까지 다녔던 저의 고향교회는 그 20살 때까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제 인생의 8알이 빚어졌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청소년부가 약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죠. 꽤 규모가 지방에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방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한 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는 일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교회의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실은 저를 살아있게 해줬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요, 학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감옥 같았어요. 아침 7시 30분에 등교했고 밤 11시에 끝났어요. 그만큼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한 번도 자율로 한 적은 없어요. 이름만 자율학습이었지. 학교에서 때리기도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맞고 다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감옥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용소와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토요일 수업 끝나면 교회 간다. 그 기쁨 하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 만나고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 그거면 일주일 힘든 거 넉넉히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고 싶고 세상 살맛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5일이 그렇고 이틀은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 죽을까요? 살까요? 이틀 때문에 살 거예요. 교회는 저에게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학교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럴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교회가 내가 좋아했던 것만큼 좋은 곳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훨씬 큰 교회예요. 아이들이 서울, 경기 전역에서 옵니다. 교회를 와봐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학교 대표로 왔어요. 그리고 잠깐 모여서 분반 공부라는 걸 해요. 굳이 거기 가서 아이들과 친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름에 수련회 가라 그러면 죽어라고 가기 싫죠. 왜? 아는 애들이 없으니까.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 친구가 생겨. 근데 두려운 것은 가도 친구가 없을까 봐요. 그 수련회 가서 다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혼자만 앉아서 밥 먹을까 봐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해요. 속상하고. 교회를,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청소년 시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쌓아갔는데 지금 정작 내가 목회하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젊은이,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이 저를 만나러 제 사무실에 왔었나 봐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리에다 쪽지를 써놓고 또 이렇게 예쁘게 간식을 놓고 갔더라고요. 여름이었는데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요새 애들은 수련회 가서 물놀이 한다면서요? 우리는 세숫대 아들고 발 씻기러 다녔는데. 그렇게 써놓고 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고생을 많이 시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2011년이 그 시작이었는데 그때 고3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30살 아닙니까? 그해 처음으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자고 그런 일을 우리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북이라는 곳에 처음 갔고 그 사북에 있는 강원랜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내국인 카지노 앞에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했죠. 우리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야, 그런 일이 진짜 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단기 선교, 우리가 뭐 세족전도라고 하죠. 이 발을 씻어주는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는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하자고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송파역이나 잠실역에서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했던 게 시골로 가자, 시골.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노인정 이런 데 가면 우리 손주들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발 씻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양말 벗고 이렇게 씻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를 정하는 일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 우리를 흡족하게 받아주시는 데가 없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돌고 돌아서 사북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북의 충만한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곧장 거길 갔죠. 그리고 우리가 설명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발을 좀 씻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데 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발 씻기기에 너무 좋은 장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신 곳이 강원랜드였어요. 강원랜드 앞에다가 우리를 딱 내려놓고 여기서 하면 너무 좋겠다고. 이럴 거면 뭐하러 사북에 옵니까? 롯데월드 앞에서 하지. 황당했어요. 황당하고 이게 아닌데, 이 계획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김 목사님하고 거기를 갔다가 다시 교회로 내려왔는데 예배당 앞에 교회 마당에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십자가 가리키면서 하신 이야기가 여기가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도박 중독자가 목을 매달아 이 자리에서 죽어 있었다고. 그래서 경찰들이 오고 시신을 수습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바로 이 사북이 이 강원랜드 때문에 수천 명의 도박 중독자들, 노숙자들, 한 달에도 몇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곳이 이곳이라고. 여기에 와서 그 청소년들이, 선한목자교회 청소년들이 그 사람들, 그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발을 씻어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남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하나님께서 그 도박에 빠져 인생을 탕진하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 발을 씻어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그 애통하고 아파하시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주일에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죠. 야, 이번에 가면 좋은 잘 데도 없고 뭐 잘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북을 가고 강원랜드 앞에서 발을 씻겨줄 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120명이 그 자리에서 신청했어요. 선한목자교회 수련회 역사상 당일에 120명이 접수하는 일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갔죠. 거기 갔던 우리 청년들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도 그 마음이 부어졌던 것이죠. 저만 그랬을까요? 그때 사북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150명의 우리 청소년 중에 한 학생이 지금 청년이죠. 경찰이 됐는데 이 친구가 그 사북 시내에서 읍내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왔어요. 아저씨, 우리가 발을 씻어드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계속 교회 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교회는 십몇 년을 다녔지만 사실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아저씨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아저씨 앞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 한 시간 반 동안 교회 욕을 하고 나서 욕도 할 게 떨어집니다. 예, 끊임없이 생산할 수는 없어요. 한 시간 반 동안 욕을 하고 나서 좀 겸연쩍었는지 이 아이가 한 시간 반을 듣고 있으니까 좀 미안했는지 한 시간 반 동안 교회 욕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발은 어디 가서 씻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국 이 아저씨 모시고 가서 그 아저씨 발을 씻어드렸죠. 여러분, 이 아이가, 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이 아저씨 얘기를 들어줬을까요?
그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죠. 집 나온 지 7년 된 사람, 재산 다 날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도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는 그 아저씨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한 시간 반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발을 씻어드리고 아저씨 이제 집에 들어가시죠.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비범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비전의 사람들,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 내가 별 능력은 없지만 그냥 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서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엉망이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 왕들이 등장하는 왕정시대가 열리는지 아세요? 누가 그 왕정시대를 열었을까요?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혼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왜 저는 애를 못 낳아요? 그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식이 없구나, 이 시대에.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도 자식이 없구나.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바꾸죠. 하나님, 저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한테 바칠게요. 걔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 새 시대를 열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그럼 우리 아들이라도 좀 갖다 쓰세요 라고 기도했던 여인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울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그 레인보우 셀 이렇게 뭐 축제를 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취지가 이런 거 아닙니까? 셀에 많이 오라, 셀에 많이 가입하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메타버스로 이렇게 막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셀을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게 요리인지 맛집인지 자전거인지 등산인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사람이 조금 모인 셀에 가세요. 사람이 제일 조금 모인 셀. 내가 안 가면 저긴 없어질 것 같다 이번에? 그럼 거기 가세요. 셀 리더들이 있죠. 그죠? 셀 리더들. 코로나 시대 이 셀을 끌고 갔냐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 셀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영적으로 유익하고 막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좋아 보여서 온 사람은요, 안 좋으면 가요. 근데 불쌍한데, 이번 주에 문 닫을 것 같은데 찾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살아도 돼요. 아까 그 라대관 있죠?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같이 사역하는 이유란 목사님이 계세요. 이유란 목사님이 전도사 처음 나가서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열심히 했는데
교사들이 다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사를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연말에 이제 새 학기를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남은 교사가 한다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는 교사가 두세 명 남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그 두세 명이. 그래서 그 두세 명 중에 한 사람과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결혼했어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늘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모일 수도 없는 형편에 이렇게 쉽지 않은 때에 저 개척교회가 제대로 되겠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겠나? 저 엄지원 목사님 어려서부터 보기는 많이 봤는데 아들도 둘 낳았다 그러는데 밥이나 먹일 수 있겠나? 옛날에는 좀 카랑카랑한 것 같고 총기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보다 더 쪼그라든 것 같고 나이도 좀 먹은 것 같고 세파에 시달려서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요 제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나라도 좀 가서 있어줘야겠다 저분 가는데 나라도 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마음 있는 분 오세요. 예, 거기는 비전이나 소망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와 계실 때죠.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전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미래 이런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왜 갔냐고요? 딱 하나예요. 마음이 아파서 갔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아픈 곳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럼 나라도 가 있어야겠다라고 싶은 데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가서 같이 있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거기가 여러분 소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야망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하나님 마음 아픈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예, 부르심의 자리에 서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냥 한 가지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픈 곳이 어딘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신 곳이 어딘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아픈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헌신을 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울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 부어주시며 하늘과 땅을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아픈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먹여 주님 저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 아픈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의 아픈 곳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슬픔 그 가운데 같이 울며 서일 수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청년들이 세워져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살아나고 우리의 셀도 살아나고 지역사회도 또 지역의 교회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